네, 카페 지김 삐뚤고래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못 찍었던 베이스를 마저 찍고 보컬 녹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를 찍을 때 여러분들 보통 코드에 맞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멜로디를 보면서 찍고 싶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미디 파트를 만들어 주시고 두 개를 같이 선택하신 후에 더블 클릭 또는 엔터를 치시면 두 개가 같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두 개의 파트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좀 애매하죠? 예. 일단, 그런 경우는 미디 파트 리스트에서 여기서 보시면 멜로디냐, 베이스냐,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자, 베이스도, 자, 연주를 하시면은, 다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뭐, 멜로디도 빨간색이고, 그래서 좀 헷갈리죠? 이런 경우에 컬러 스키마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좀 편하게 볼수 있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안 나옵니다. 지금 확대를 해보시면 구석탱이에 조그맣게 보이죠? 자, 이 툴바를 좀안 쓰는 걸 빼고 이걸 앞으로 당기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는 툴바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자기가 필요하신 것을 빼거나 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쓰는 게, 스텝 인풋 안 쓰니까 빼고, 자, 여기서 인디펜던트로 얘 빼고, 좀 자세하게 하고 싶으면 셋업을 누르셔서 자 여기 보시면은 비저블 아이템이 보이는 거, 히든 아이템이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컬러 스키메라 선택하신 후에 무브업 하시면 좀더 왼쪽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파트로 바꿔 보시면은 자, 저희가 바깥에 파트 색깔을 정해놨었잖아요. 그 색깔 그대로 노트들이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파트 전환은 아까처럼 파트 리스트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원하는 노트를 선택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우스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는 똑같이 반복을 하니까 복사해서 붙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를 하시는데, 드래그만 하시면은 이동을 하니까요. 드래그 하시고, Alt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버튼이 나오죠? 자, 이렇게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녀석이 좀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보컬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맨 위에 있는 Add Audio Track을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통 모노 스테레오 있는데, 모노로 잡아주세요. 자, 이름을 보컬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준비가 되긴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조금 더 설정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중저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은 마이크 인풋이 1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기 요 부분에 왼쪽으로 보컬 입력이 된 것이 보이게 됩니다. 소리가 막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처럼 좀 인풋이 많은 그런 녀석들은 이게 자동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 F4를 눌러주신 다음에 보시면은 VST 커넥션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레프트에 있는 것을 지금 마이크가 꼽혀 있는 라인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시면은 자, 여기 뜨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셔야지만 됩니다. 이 바꿔주는 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디오 인터페이스 매뉴얼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은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녹음만 누르시면은 바로 녹음이 됩니다. 자, 해볼게요. 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자, 이렇게 했더니 첫박 잡기 참 힘들죠? 이런 경우로 대비해서 조금 옵션이 또 있습니다. 자, 지금 했던 거는 지우시든지 컨트롤 Z로 취소로 해주시고요. 자, 클릭 바로 옆에 보시면은 프리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은 두 마디 쉬었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볼까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Yeah. 네. 멋진 보컬이 녹음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